계속 이제 생활비를 대주셨지만 97년도에 그때 IMF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도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미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면서 저한테도 얼마 주고 가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3년 동안 쓰실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마 별로 안 갖고 갔을 거예요. 이제 그 쓰실 돈을 다 주고선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누나가 이제 그걸 어머니를 못 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본인도 죄스러운 거고 또 동생 입장에서 누나한테 또 아직 부모님 불편하시니까 말씀드리기도 또 되게 예 그래서 그랬겠어요. 그때 한 달 전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을 좀 다니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딱 병원에 이제 40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내가 누나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충격을 많이 받을까봐 아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되셨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병원을 다니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몸이 약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잔병 치레는 안 하시는데 채식 이런 것만 하시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안 좋고 또 누나가 자식이 먼저 아프니까. 그렇지, 아, 그걸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렇지. 있고 보고 싶은데 또 어머니가 멀미령 가서 차를 잘 못하셔요. 생전 뭐 어디 사람들 많은 데 있어도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병원에 이제 나왔다가 집에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한 20일 계시더니 굉장히 마지막 집에 본인이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자기 살던 집을 병원에 가서 계시는데 빨리 나셔가지고 가셔야죠. 이제 간병인들이 하시니까 나는 이제 집에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누나를 좀 내려올까? 걔가 아픈데 어떻게 내려오냐 해서 사진을 보고 싶더라 해서 내가 누나 사진을 그 신곡 나오면 이렇게 찍는 사진이요. 그 포스터 사진. 요만한 건 이제 누나 엄마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눈을 감으셨는데 아버님하고 형은 이제 얘기하지 말아라. 누나가 아프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얘기해야 되지 않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누나가 아파도 부모 돌아가신 건 알려야 된다. 그 당시 충격은 있더라도 나중에 그걸 모르면 평생 불효가 되니까 충격을 받아서 알려는데 이걸 가서 만났으면 내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미 병원에 장례식장에 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8시 25분에 이제 어머니가 임종하셨는데 10시까지 망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에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아버님한테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누나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이제 하고선 벌써 늦게 전화하니까 뭔가 좀 본인도 있겠죠. 놀래지 말고 들어라. 근데 벌써 감은 잡았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 금방 임종하셨다 그랬더니 이제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말을 못했어요. 다음 날까지.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 혈압이 올라가지고 뭐 병원에서 난리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근데 뭐 내려오는데 시골이라는 게 이 서울처럼 큰 장례식장이 뭐 휠체어 갈 게 엘리베이터가 돼 있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또 두 시간을 또 강화까지 내려온 와서 또 울금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다 자기는 그때 못 보고 이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머니 그 이름만 들어도 목이 메고 눈물이 앞서는 이름.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보다 딸을 더 걱정했던 어머니. 누구보다 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엄마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다. 방실이가 생사를 오가던 순간에 가장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아, 어머니. 네. 네, 못 보셨다고. 네.
그런 딸에게 바로 달려갈 수 없었던 엄마. 그러지 말고 용기도 다 줘. 눈 앞에서 엄마가 울거나 그러면 누나.